오늘 초대석 손님이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 대리하고 관련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오페라 단장이신데 이소영 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이소영 단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 이 시간을 시작으로 8월과 9월 문화가 있는 날에 오페라와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네, 제 주변을 봐도 뮤지컬은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 오페라는 너무 고급 문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거는 올해가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 양국 간 교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포가 돼 있거든요. 이때만큼 오페라 즐기기에 이탈리아의 본고장에서 어떤 이 오페라 즐기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페라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오페라가 무슨 뜻입니까? 네, 오페라는 대본이 있는 드라마에다가 음악을 결합시킨 거죠. 문화, 건축, 미술, 또 분장,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음악을 결합시켜서 완성시킨 예술, 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 받으면 감동 오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소영 단장님을 이렇게 딱 자리에 모신 이유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또 보시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이 영화를 보셨을 때도 생각해보시면 아이다라든가 투란도트라든가 아니면 토스카라든가 굉장히 좀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 장면에 쓰이면서.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이 오페라들을 24이 편의 각기 다른 오페라를 제작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오페라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특히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이 재해석을 하면서 이 2022년도에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이 수교 30년을 맞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호평이 대단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오페라를 널리 알린 결과 2017년에 이 제3회였죠.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에서 공연분화 최다 관객상을 받았어요. 이 최다 관객상이라는 건 결국 대중성이 있었다. 대중성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한 해만 해도 막 1,000편 넘게 공연이 되는데 그중에서 최다 관객상이다. 이게 대단한데 사실은 요 1년 전에 2016년에 우리 이소영 단장께서는 이 예술의 전당, 이 예술 대상에서 또 최우수 작품상도 탔었거든요. 결국 작품상, 그러니까 작품성, 대중성 다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궁금합니다. 2017년 그 예술의 전당 예술 대상에서 공연 분야 최다 관객상을 받은 작품은 뭐죠? 네, 저희가 최다 관객상을 받은 작품은 바로 투란도트입니다. 투란도트 우리 이미 저 제목은 익숙한데 네네. 저는 그 핑팽퐁 나와서 투란도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투란도트는 칼라프 왕자가 얼음같이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세 가지의 수수께끼에 도전을 하게 돼서요. 성공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투란도트 역시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란도트의 사랑과 또 대조되는 사랑이 있는데요. 칼라프 왕자의 시녀인 류가 칼라프 왕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죠. 두 가지의 사랑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네. 또 풍성한 볼거리, 푸치니의 아름다운 음악, 그다음에 웅장한 무대까지 곁들여진 아주 최고의 오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종합 선물 세트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투란도트는 조금 생소해도 네순도르만 하면 아, 그 노래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음악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소리가 바로 나오죠. 네. 가장 최근 버전의 007 영화에서도 사실 이 음악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최고점에서 바로 이 장면. 고음을 치는 이 장면에서 총을 땅 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페라 이러면 멀게 느껴지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오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쵸. 몰랐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오페라가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못 가가지고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이런데 네. 예. 이 같은 경우에도요 이 네순도르마는 이 오페라 이 투란도트 3막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이야기를 살짝 기억해 주셨다가 네순도르마가 나왔을 때 조금 아는 척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웅장하고 이 매력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또 세계 3대 테너라고 하죠.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중에 한 명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가 나 이거 들어봤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이유가 있는 게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바로 은퇴쇼, 이 은퇴 무대 갈라쇼에서 이게 다 우아한 모습을 이 카리스마와 함께 보여줘서 아마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가끔 흥얼흥얼 한다니까요. 맞아요. 네순도르마. 그리고 그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 그것도 여기 트랜드예요. 그게 이 노래입니다. 그래. 같은 노래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 이미 노래는 알고 있어 음악은. 네. 근데 오페라에 쉽게 입문하려면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오페라가 참 많죠. 다양한 오페라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 투란도트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페라는 원래 16세기 이태리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전부 귀족 중심. 그래서 귀족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9세기 이르러서 특히 푸치니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일반인들을 주인공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전유물. 이라는 이런 편견을 깨기 시작한 거죠. 그런 오페라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투란도트를 먼저 입문하실 때는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이소영 단장님이 저의 무식한 말을 잘 커버해 주셨는데 그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네. 와 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같은 노래 네. 네. 의역을 해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 하나 네. 아무도 사실, 잠들지 그치? 말라 네. 1926년에 초연됐던 이 투란도트가요 이 작곡가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의 내 오페라들은 다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굉장히 완성도의 작품에 자신감을 보인 작품이거든요. 그 뒤에 이 작곡가죠. 푸치니가 죽고 나서도 이 세계 각국의 팬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 정말 대단한 규모 또 완성미를 보여주는 작품이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소영 단장이 추천하는 올가을 오페라 화제작이죠. 투란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투란도트가요 올 가을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최초의 내한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내한 공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아 혹시 아레나 디 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레나는 네. 이태리에 아레나. 있는 지역이 아레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베르나인가? 네. 베로나.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베로나.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네. 도시 베로나에서 6월부터 펼쳐지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가 바로 아레나 디 메로나.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이 100년하고 또 1년 더한 101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올해 오프닝 공연을 오페라 투란도트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100년 만에 세계에 나가서 처음 하는 공연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아레나 디 베로나의 공연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예. 생각됩니다. 아, 네. 이 베로나 오페라 축제 개막작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오신 네. 건데 네. 사실 이거 본다고 이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해마다 50만 명 넘는 분들이 여길 찾는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올해는 그 50만 명에 들어갔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죠? 저 올해 9월, 5월에. 근데 그걸 5일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 네, 네. 올해 여기서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저 아주 이 아꼈던 휴가로 여기 딱 하루 가서 네, 볼 건데요. 그래요?
이 사실 여기가 진짜 세계 오페라의 성지라고 할 만한 곳인데 50만 명 넘게 오시다 보니까 매출액만 7,800억 원 막 이런 정말 세계적인 어떤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네. 저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지금 내하는 한국에서 여기 온다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2일에서 19일까지 KSPO 돔에서 8일간 8회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100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 한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로나 현지에서 열리는 아레나 디 베로나 축제를 한국 무대에 고스란히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이 6월 6일 시작해서 9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투란도트 한국 공연은 6월 8일에서 6월 29일까지 4회 공연을 마친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를 컨테이너에 마치자마자 그대로 컨테이너 40피트짜리 55개 그대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이죠. 무대와 의상, 소품 등을 다 싣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이게 50박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저 베로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 거의 콜로세움 같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경기장이거든요. 원형 경기장이다 보니까 저 무대를 채웠던 게 그대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가 기존의 투란도트와는 다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레나 디 베로나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3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요. 그 관객을 수용할 정도의 무대 라면 어느 정도 웅장해야 될지 상상이 되시죠? 엄청나게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프랑코 제페렐리가 연주를 한 버전이라는 거죠. 그분의 손길로 빚어낸 무대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함이 큽니다. 투란도트, 올가을 화제작이 될 텐데 이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아레나 디 베로나가 이 투란도트, 이 올가을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최고 거장들의 합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거장들의 합작. 2019년 작고한 연출가 프랑코 제피넬리 그리고 여기에 세계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다니엘 오렌이 뭉쳤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걸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볼 수 있다고? 이건 진짜 저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희가 앞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스케일이 어떤지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페라 그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유작이자 또 미완성 작품이잖아요. 네,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푸치니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푸치니가 남겼던 스케치에 따라서 제자인 알파노가 작품을 완성하게 되죠. 근데 오페라는 사실 누가 연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프랑코 제페렐리가 연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오페라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프랑코 제페렐리가 이 트란도트를 1987년 미국 뉴욕 폴리탄 그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 극장의 대표 작품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고 이 극장도 컸고 또 이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는 2010년에 이게 다 공연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평단에서 정말 이 아레나의 이 웅장한 규모에 딱 알맞게 맞춤 제작 연출된 작품이다 이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투란도트가 굉장히 이게 그 예전 그 고대 중국 제국을 배경으로 이 투란도트 공주 잖아요. 막 이 규모가 엄청난데 제페르르는 여기다가 이 어떤 감성, 섬세한 이런 것까지 더해서 더욱더 왜냐면 이게 결국 사랑 얘기니까요. 호평받는 그런 연출가죠.
프랑코 제프렐리는 영화 감독 아닙니까? 오페라 감독. 네, 영화 감독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책받침에 옛날에 제프렐리가 연출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네. 기억나시죠? 와. 많이 올리비아스의 사진 넣고 다니고 했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베로나의 두신사, 말갈량이 길들이기, 뭐 또 그리고 브룩실즈가 출연했었던 앤드리스 러브 이런 것들로 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들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프랑코 제페렐리가 가장 빛을 발하는 장르는 바로 오페라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투란도트가 그 올가을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 최대의 오페라여서다입니다. 최대 규모가 최대. 와. 네, 무대에 오르는 연기자, 성악가, 합창단 모두 이렇게 출연진이 500여 분 무대에 오르는 그리고 또 뒤에서 일을 하신 스태프들 모든 인원들을 합치면 1,000분이 넘는 분이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세트. 의상, 뭐 이런 소품들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55개 분량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상상하시겠죠? 예. 최대 오페라입니다. 네. 그럼 어떤 분이 투란도트의 주인공, 투란도트 공주 역할에 캐스팅이 됐나?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제가 아침에 공주로서 제가 열심히 사심을 담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취재를 공주 취재를 열심히 한번 해보았는데요. 투란도트 공주 역에는요 우선 3명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2024 아레나 디 베로나에 이 투란도트 역을 맡았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인 올가 마슬로바가 일단 맡았고요. 그리고 또 2022년입니다.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역시 투란도트 공주 역을 맡아서 정말 큰 찬사를 받았던 소프라노 성악가 옥사나 디카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인 최초로 투란도트 공주 역할을 맡은 분이 또 있다고요? 네. 100년 아레나 디 베로나 역사상 최초로 투란도트 타이틀로를 맡은 소프라노 전 여진이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칼라프 왕자, 이 칼라프 왕자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칼라프의 정말 대명사라고 불리는 마틴 밀레. 그리고 또 더블 캐스팅인데 30개국에서 한 60번 이상의 어떤 이 주역을 맡았던 아르투로 샤콘 크루즈가 맡았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요. 이 류가 되게 중요해요. 류가 아까 이 칼라프 왕자의 시녀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칼라프 왕자가 수수께끼 세 개를 다 맞췄어요. 그런데도 투란도트 공주가 결혼을 안 하려고 약속을 네. 지키지 않으니까 되레 거꾸로 당신이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이러거든요. 이 칼라프라는 이름을 알아내려고 이 투란도트 공주의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막 추궁을 하고 다니죠. 류에게도 추궁했는데 그 칼라프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이 비련의 주인공. 요 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정말 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 마리안젤라 시실리아 요 분이 맡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또 보면은 이 칼라포의 아빠도 중요해요. 팀으로는 누가 맡았냐면 페루초 푸클라네토 요 분 요렇게 다 아주 쟁쟁한 분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 나는 핑팽퐁이 중요하다니까. 아 듣기만 해도 이제 기대가 되는 오페라입니다. 근데 단장님은 오페라의 매력에 언제 그렇게 흠뻑 빠졌어요? 아 저는 베로나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어요. 베로나 국립음악원을 제가 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거기에 아레나 디 베로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 유학 시절 매년 여름마다 축제 기간 동안 제가 거의 아레나 디 베로나에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 밤 9시에 하는 공연을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줄을 대낮부터 완전히 광장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연이 시작하면 그 지휘자하고 연출자에게 출연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촛불을 이렇게 하나 시켰어요. 그러면 해는
져서 떨어지면서 날씨는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고 그리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 낭만적이다. 아, 진짜 그때의 감동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장님과 이제 약간 음악으로 공통점을 만들어보자면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제가 하나 전공하는 것도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단장님은 성악, 네. 피아노, 네. 그리고 오페라 코칭까지 전공이 네? 세 개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세 분야나 공부를 하신 거죠? 네. 저는 베로나 국립음악원에서 성악과하고 피아노과를 졸업을 했고요. 야. 그리고 베로나 국제 오페라 코스에서 오페라 코칭 과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하고 성악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성악과보다는 피아노과를 가게 가는 걸 원하셔가지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이 피아노과를 가게 됐지만 이태리에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몰래 성악과를 먼저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부모님들한테는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도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좋아하셨는데 성악과 다닌 줄 알고 계셨죠. 몰래 성악과를 먼저 들어와서 다니다가 몰래 가려고 해도 합격할 만큼 그것도 베로나에서 이 정도 실력이 와. 이듬해 다시 피아노과를 시험을 쳐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워낙 성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주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반주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과와 성악과 두 가지를 동시에 졸업을 하고 오페라 코칭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인간의 목소리만큼 감동을 주는 악기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푹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니까 여러 가지를 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오페라를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오페라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 요걸 한번 OX 퀴즈로 풀어볼까요? 네, 오페라 요건 몰랐지? 첫 번째 문제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페라 공연 가려면 세 분께 드릴게요. 저희 빼고. 네. 오페라 공연 가려면 드레스 코드는 필수다. OX 들어주세요. 아니야. 오페라 가는데 나까지 옷을 입어. 나는 입어야 될 것 같아. 옷을 입게 되던데. 오페라 무대에 서는 분만 옷 입으면 되지. 나까지. 아니 그래도 그 약간 그 매너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들어서. 아니 뭐 물론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지만. 왠지 청바지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답을 들어볼까요? 네, 바로 X. 그래. 네. 우리가 극장에 갈 때 뭐 특별하게 옷을 신경 쓰고 뭐 복장을 예의 있게 갖추고 가지 않잖아요.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페라 보러 가실 때 다들 뭐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고 의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하게 한국인 정도의 의상 차림이면 충분히 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가시고 특히 아레나디 베로나 같은 경우는요. 캐주얼하게 오페라를 보는 장소예요.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가시고 또 아레나디 베로나 플로어 층에는 드레스 입고 나비 넥타이 맨 정장 입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네, 그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계단석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편한 복장으로 보는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게 바로 오페라를 조금 더 가깝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네. 영화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는 드레스 없어서 못 가. 네. 뭐, 맞아. 정장이 없어서 못 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오페라 요건 몰랐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이소영 단장님을 제외한 세 분이 할 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연이 끝난 후에 브라보! 자, 이 브라보 이 외침은 필수다. 세 분은 앞에 있는 푯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공연이 마음에 들면 브라보! 막 이러던데. 브라보! 네. 저는 X. 네?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들 때만 나는 전공자로서. 외쳐야 되나? 네. 아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성의 경우는 브라바라고 알고 있고. 네. 그쵸, 브라바하죠. 음악을 전공한 분이니까 저도 그럼 살짝 이렇게. 그럼 우리 정답을 들어볼까요? 네. X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중에 뭐.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나 뭐 중창 합창이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네. 하잖아요. 호응하실 때 되게 브라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노래했을 때는 브라보라고 아, 해주시고 아, 아. 여자가 했을 때는 브라바. 남녀가 같이 했을 때는 브라비라고 브라비? 맺혀주시면 브라비? 됩니다. 아, 네. 네. 네, 브라비. 모를 때는 안 하면 되고요. 네. 그럼 박수. 네. 박수. 박수. 뜨거운 박수. 뜨거운 네. 박수. 네. 알았네.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브라비. 이거 알고 있으면 네. 와 유식한데.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공연 세 번째 가볼까요? 네, 네. 오페라 요건 몰랐지 세 번째. 자 오페라 공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에 다. 단장님 제외에 우리 최정아 기자랑 두 분, 세 분 들어주시죠. 공연이 길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다?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기왕에 가져온 건데 좀 해야죠. 저도. 맞아, 저도 네. X. 어쨌든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 오래 할수록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난다. 무대 세워놨으니까. 다 준비했는데. 맞아. 배우들이 근데 너무 오래 체류해야 되니까 좀 안 되나. 아, 출연료도. 아, 그런가. 스태프 아니, 어쨌든 인건비도. 뭐, 좀 해야지. 그래도. 정답은요? 네. 바로 예스입니다. 아~ 네. 네. 사실 여러 차례 공연을 횟수를 늘리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오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대 세트 의상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 저기가 너무 많이 인력이 너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인력비가 매번 고스란히 지출이 되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 대비 이 그 예산 인력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은 공연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공연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관객들이 많이 봐주시면 공연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민간 오페라단 단장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뛰어서 티켓도 판매, 협찬도 하고 공연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적자 보기 십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을이면 투란도트라는 멋진 공연을 만나보게 될 텐데 투란도트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죠. 진정한 사랑을 사랑의 승리에서 희망을 준다는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오페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투란도트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게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 네. 더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 달에도 모셔야 그래? 되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